자기야. 오! 산책 가방 어, 깜짝아. 뭐야! 여기 노다지. 안녕하세요. 저는 효성어 경영관리팀 화호명 사원입니다. 저는 효성 TNC 세임에스 조랑팀 최소당 사원입니다. 효성 TNC 재무실 회계팀의 김기윤 사원입니다. 어떤 거 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걸어다니면서 이제 쓰레기를 줍는. 네, 오늘 네. 몇 리터 주무실 예정인가요? 제일 많이 황금을 타보겠습니다. 네. 기윤 씨 평소에 중랑천 자주 오시나요? 처음 와봤는데. 아, 집이 근처라면서요? 네, 저는 근처라서 자주 오는데 옛날에는 쓰레기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요새는 관리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진짜 없네. 어, 첫 쓰레기 발견했습니다. 어디? 이거. 물티슈. 어, 건배꽁초. 아니, 진짜? 아니, 우리 3시 대결이야, 이거? 몰라. 건배꽁초가 많은 것 같아. 기윤 씨 흡연자이시잖아요. 네, 끊었습니다. 아, 끊었습니다. 아. 오, 대왕 쓰레기 발견. 엄청 많다. 다 먹지 않았는데. 어, 여기. 오! 여기 노다지. 계속 꼬리 뻗고. 불도 그만 줘, 불 줘. 평소에 현재 쓰레기 보이면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 공초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치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요새 딱 그만 코로나 때문에 쓰레기나 주우세요. 봐봐요. 나 많이 줬지. 짱이지. 저 쓰레기 아니야. 쓰레기야. 쓰레기지게 쓰레기. 누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오! 산책 가방. 뭐야? 왜 이렇게 좋아해? 아, 요새 코로나 시국이라서 물티슈를 사람들이 많이 가져와서 많이 버리는 것 같네요. 퀴즈 하나 들어봐. 하시는 분은 손들고 맞춰주시면 용량 10리터를 추가로. 어? 진짜요? 플로깅의 스펠링. PLOGGING? 맞아요? 벼락치기예요, 오빠는. 덤불 안에 쓰레기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만 줘. 왜? 잠깐 나만 너무 없어. 자리 좀 바꿔, 자리 좀. 풀 좀 그만 주세요. 기윤 씨 여기도 있습니다. 아니 좀 쉬워. 없어. 아니, 상당히 가벼워 이게. 없어. 쓰레기. 기윤 씨 한 말 눈이 부셨네요. 다음 퀴즈 한번 해드릴게요. 네. 후명 태투병 분리 배출 절차 중 필요 없는 것을 고르는 문제. 간다. 4번. 너무 좋아해. 아니 그거 본인이 갖는 꽤... 거야? 퀴즈 맞추면? 어. 아니야 우리 셋이 같이 하는 거 아니야? 같이 하는 거야? 아 각각이에요? 자리 막 일로 야 진짜. 어? 아 이거 물이 많이 나가는 건데. 진짜 물 있어. 어 이거 어? 효성화학에서 PP에서 만드는 소재가 어, 들어간 거 같은데 라벨이 PP라고 합니다. PP가 뭐에 주는 말인가요? 네? 폴리프로필렌. 오. 연접 때 준비했었어요. 어쨌든 이거 라벨을 뜯고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우 잘 뜯기네요. 이렇게 잘 뜯기게 디자인돼. 어, 근데 상당히 더러운데요? 아딸. 아딸. 떡볶이를 주셨나 보네 여기서. 떡볶이 좋아해요? 잠시만 떡볶이 먹을까? 그럼 여기서 또 인사를 하나. 폐폭병으로 만든 효성의 재활용 원사 이름은? 우와. 정답! 리젠. 아 진짜 이거? 이거 약간 TNC에 최적화되어 있는 질문들인데 이거? 어 저기 대왕! 어 내꺼 대왕! 이게 뭐라? 이렇게까지 나오네. 됐다. 담배꽁초가 진짜 많아. 오! 또 페트병이 있습니다. 아 기윤씨! 기윤씨 욕심 좀 구워버리세요. 정신! 아 이거 세척했다는 가정하에 라벨지를 떼고
이걸 열어서 쪼개서 이렇게 버리시면 됩니다. 아 잠깐만요.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 실패했네. 자연스러웠는데. 아 이것도 리사이클 한 신발이어가지고 아마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매장에서 들었거든요. 영업사원에. 그래서 약간 이런 친환경 제품들을 선호하시나요? 그쵸. 여기서 관련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환경을 고려한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를 지칭하는 말은? 응? 어, 야, 정말 알았는데? 찍어, 에코슈머? 어, 정답? 그린 컨슈머? 정답이야. 진짜 짜증나. 아, 잠깐만! 오! 아, 이거 맨 뒤에 가면 불리한데? 아, 뭐야! 김씨 제일 뒤로 보내. 김씨가 문제야, 지금. 어, 이거 뭐야? 뭐야! 야, 신발 좀 빨리 안 돼? 야, 나 무서워서 못 죽겠어. 김씨가 해. 너도? 아니? 근데 여기 신발이 왜 떨어져 있는 거지? 맞출. 쓰레기를 할 때 자세가 스쿼트? 런지 같은 자세여가지고 이게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래, 플로깅이. 아~ 그러려면 허리를 딱 끼고 허벅지 이용이 잘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만큼 모았는데 뿌듯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 근데 진짜 쓰레기 별로 없네. 마지막 퀴즈 언제 갑니까? 나 이거 맞춰야겠어. 친환경 가방 한 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500ml 페트병의 개수는? 정답! 60개? 다음. 50개? 다음. 40개? 다음. 16개? 우와! 대형 쓰레기 발견!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나왔네. 16개 찍었는데 맞았네. 6을 나 본 것 같아서 60 말했는데. 아, 6을 본 것 같아. 어, 6을 본 것 같아.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가 있어. 어, 마지막 기회? 없었으면 좋겠는데. 추가 그럼 몇 리터인가요? 저는 30리터 이하만 가방이 없는데. 30리터 아, 곤란한데요? 나 머리 질끈 묶는다. 나 김씨만 이기면 돼. 나도. 나 진짜로 막 이기면 돼. 버린 거 아니야? 오빠! 아! 룸미 씨의 가능성 높은데? 야! 야! 아, 저 정말! 아니, 진짜 얄밉다. 다시 하면 안 돼요? 꼴찌하긴 했지만 그래도 쓰레기 가장 많이 주워서 스스로 대견하고 중간중간에 퀴즈 하면서 몰랐던 것도 알게 되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승패와 상관없이 되게 다 같이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서 좋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보이면 주울 수 있도록 진짜가요? 네. 채널 고정 많이 사랑해주세요.